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블랙홀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블랙홀 사랑에는 저희도 크게 공감합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참을 수 없이 흥미를 끌게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토픽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여러분의 열정에 보답할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주 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이로운 수의 블랙홀이 모인 어떤 장소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소개합니다. 구상성단 팔로마5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팔로마5. 구상성단 팔로마5를 조사하던 연구자들은 어느 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구상성단과 마찬가지로 팔로마5도 매우 오래된 항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 항성들은 중력으로 서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 마치 한 덩어리처럼 은하를 돌고 있었습니다. 팔로마5의 경우 그 은하는 은하계입니다. 이 구상성단은 1950년대에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구상성단과 마찬가지로 팔로마5 역시 은하 원반 바깥, 이른바 헤일로 영역에서 은하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상성단은 매우 고밀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이런 종류의 구체는 보통 지름 수십 파색 정도로 그 안에 있는 항성은 몇만, 몇십만 개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항성과 항성 사이의 거리가 보통 0.5광년도 떨어져 있지 않으며 중심에 가까울수록 밀도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팔로마5는 이 법칙에서 벗어났습니다. 즉,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유명했죠. 이런 현상에서는 우리 은하의 파괴적인 중력에 의한 것이라는 간단한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연구자들은 팔로마5가 가진 또 하나의 포인트, 바로 놀라운 길이와 아름다움을 가진 꼬리도 이 중력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꼬리는 약 3만 광년의 길이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3만 광년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 태양에서 은하계 중심까지의 거리보다 긴 거리입니다. 이들 꼬리의 질량은 5천 개 분량의 태양과 맞먹습니다. 꼬리는 구상성단에서 방출된 많은 양의 항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원반은 이러한 항성을 자신의 주위에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항성 스트림은 연구자들에게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수년간 우리 은하의 헤일로에서만 수십 개의 항성 스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외소 은하나 구상성단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대부분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물체는 모두 같은 최후를 맞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트림 항성은 이로 인해 은하에 이끌리기 때문에 머지않아 은하에 휘말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로마5의 꼬리는 다른 것과는 달랐는데요. 가장 길고 밝음에도 구상성단의 항성은 희박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은하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특히 집중적으로 팔로마5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연구자들은 최근까지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의 해명에 성공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21년의 일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의 기존설에 따르면 구상성단의 심장부에는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설을 증명 혹은 반증하기 위해 그들은 여러 가지의 구상성단을 골고루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역시나 팔로마5였습니다. 팔로마5에 존재하는 블랙홀의 수가 계산상의 수치보다 몇 배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천문학자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연구자들은 현재 팔로마5 질량 전체의 20%나 되는 부분을 블랙홀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랙홀은 매우 드뭅니다. 예를 들어 지구와 가장 가까운 블랙홀은 여기서 1500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면 발에 치이는 것마다 전부 다 블랙홀이 되는 셈입니다. 구상성단의 수수께끼와 블랙홀.
이렇게 보면 구상성단 팔루마5가 특이한 이유는 블랙홀의 비정상적인 집적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블랙홀의 집적 자체가 수수께끼입니다. 본래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건 학문에서 언제나 존재하는 딜레마인데요. 하지만 이건 앞의 것과 연결된 난제입니다. 연구자들은 팔루마5도 처음에는 보통 구상성단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단원 중에서도 특히 질량이 큰 항성은 법칙에 따라 초신성이 되어 중력 붕괴와 함께 블랙홀이 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 수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본래 되었어야 할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사태가 생겼습니다. 구상성단이 모두 점점 녹아간 것인데요. 은하가 그곳에 있는 항성을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구상성단의 질량은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항성을 공 모양으로 단단하게 묶고 있던 중력의 구속력은 서서히 약해져 갑니다. 팔루마5에서는 항성이 차례차례로 없어져 갔는데 똑같이 은하계에 끌려가야 했을 더인 블랙홀은 왜인지 남았습니다. 그렇게 블랙홀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 간 것입니다. 팔루마5를 뒤로 한 항성의 중력권에 옆에 있던 항성이 걸렸습니다. 떠올려보세요. 항성은 이런 공 내부에서 아주 가까이 늘어서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주의 척도로 말한다면 딱 붙어 있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항성끼리의 충돌도 있을 수 있죠. 두 항성이 충돌하면 하나로 합체해서 더 큰 질량의 항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장차 블랙홀이 될 수도 있는 항성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결과 블랙홀의 상대적인 비율뿐만 아니라 그 절대량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니어처 우주 팔루마5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어떤 것일까요? 이는 이 우주 전체가 맞이할 운명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미래가 보일까요? 우주의 열적 죽음 이론에 의하면 조만간 가시우주 전역에 걸쳐 남은 선광가스가 사라져갑니다. 즉 새로운 항성이 더는 형성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주는 이른바 퇴화 단계에 접어들고 남은 것은 늙은 항성뿐,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씩 하나씩 죽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항성은 초신성 폭발을 거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거나 다 타버린 백색외성이 됩니다. 그리고 백색외성과 중성자별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대형 블랙홀의 존재는 지금보다 훨씬 우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물체가 될 것입니다. 온 은하가 거의 완전히 블랙홀만으로 되어 있는, 말하자면 블랙홀 시대의 도래이죠. 우주의 블랙홀 시대가 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것이 도래할 때까지의 년수를 따져보자면 대략 뒤에 공이 40개 정도 붙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상성단 팔루마5에서는 그보다 훨씬 빨리 국제적인 블랙홀 시대가 시작되려는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10억 년 후에는 구상성단의 마지막 항성이 떠나고 팔루마5는 완전히 블랙홀로만 이루어진 성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 잘 만들어진 미래 우주의 미니어처는 오랫동안 은하계를 돌고 그리고 완전한 블랙홀의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까지 우리 은하가 남아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팔루마5는 건재합니다. 그리고 블랙홀 이외의 천체도 아직 남아있죠. 인류에게는 이 수수께끼 같은 구상성단으로 날아가서 그것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을 발전시킬 시간이 아직 10억 년이나 남아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떤 새로운 우주의 신비가 우리 눈앞에 나타날까요? 어떤 수수께끼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낼까요? 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항성관을 적절한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SNS에서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혹시 우연히 실수를 발견했다면 지적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는 뭔가 재밌는 영상 주제를 제안해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호기심이 왕성하신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